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던 최 사장은 느닷없는 광경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오전 와보니까 총탄으로 쐈다고. 어떤 거예요? 누군가 가게 여러 발에 총을 쏘고 갔다는 건데요. 당혹스러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래요. 그게 뭐 이상하다던겨. 저우에도 친구가 들어왔다던겨. 이 무렵 피해를 본 이웃이 더 있었던 겁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가게를 찾았다가 동그란 구멍을 봤다는 김 사장. 그는 탄환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쇠구슬이었어요. 쇠구슬을 저 앞에서 저희가 하나 주웠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새총을 이용해 가게 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한 열흘 뒤에 또 유리창이 또 깨집니다. 왜? 지난 2월 22일 유리창엔 또 구멍이 났습니다. 아, 두 번째 깨질 때는 아 이건 뭐 장난으로 누가 깬 게 아니고 원한에 의해서 깼을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이 좀 들더라고요. 이쯤 되니 분명 누군가의 고의가 분명해 보였다는 김 사장은 곧바로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CCTV를 찾아봐도 서가지고 누가 뭐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안 보여가지고 의문이 커질 무렵 세 번째 테러가 벌어졌답니다. 앞선 사건이 있은 뒤 불과 3일 만이었다는데요. 이거는 그냥 누가 주먹을 때린 건데요? 아니에요. 이것도 쇠구슬로 쏘고 갔어요. 이번엔 큰 구멍을 낸 범인. 그가 남긴 건 더 있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의 흔적이 CCTV에 포착된 건데요.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오전 6시 35분 무렵. 자세히 보니 차량 한 대가 가게를 지나가는 그 순간 유리창이 박살납니다. 비가 오는데 창문을 내리고 장애물이 없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 수상한 운전을 하는 회색 차량의 주인이 정말 사건의 범인일까요? 우린 사건이 벌어졌던 날들의 CCTV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에도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회색 승용차를 타고 와 저속으로 김 사장의 가게 앞을 지나간 인물.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최 사장의 가게에 쇠구슬을 쏜 것도 동일범의 소행일까? 어쩌면 주변 상가 CCTV에 그날의 상황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이 차 같은데? 최 사장의 가게에 유리창이 깨졌던 그날 수상한 남자는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라이트를 끄고 가게 건너편에 멈춰 있었던 차량은 약 2분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24일 날 오전 10시경에 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됐고 25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 여기 쏘고 이것도 쏜 거예요. 이것도 쏘고 이것도 쏘고. 짧은 시간 심지어 운전 중이었던 범인은 대체 어떻게 여러 발의 쇠구슬을 쏠 수 있었을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의문은 점점 커지고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린 새총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쇠구슬을 보면은 손으로만 들어봐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지금 12mm 정도 날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8mm. 비비탄 이게 이제 6mm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먼저 범행에 쓰인 쇠구슬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쇠총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직경 8mm의 쇠구슬입니다. 하지만 합판을 뚫지 못한 채 박히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공업용 베어링에 주로 쓰인다는 직경 12mm 쇠구슬의 경우는 어떨까? 터졌어 완전. 와. 완전 터졌습니다. 이중창을 관통했던 쇠구슬의 정체가 직경 12mm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은 더 남습니다. 정말 운전을 하며 쇠총을 쏘는 건 가능한 일일까?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조석 쪽으로 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처음 쏘시는 분은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전문가에게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요. 그렇다면 쇠구슬이 관통한 구멍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대체 뭘까? 운전석 쪽으로 쏜 거는 정확한 힘을 실을 수가 있고 목표물에 완벽하게 이제 명중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파괴력이 정확히 세진 거죠. 그분도 어디선가 더 많은 연습을 한 뒤에 실행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총과 쇠구슬을 찾아낸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건데요. 운전실력에 사격실력까지 갖춘 그의 정체는 바로 A씨, 피자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 마을의 전 이장 60대 정씨였습니다. 마을의 초대 이장이었던 정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작은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까불었죠. 그러고 싶은 이런 상상은 안 해봤어요. 원래 그 사장님이 좀 착하신 분인데 그런 일이 다 있었나. 난데없는 일에 그저 깜짝 놀랐다는 주민들. 그런데 김 사장은 정씨가 자신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짚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장을 하고 있던 기간이 4년이 넘었는데도 이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님은 도대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그걸 왜 비대위원장이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2년 전 정 씨가 이장을 맡고 있을 무렵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사장. 그런데 정 씨가 통 이장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한 자율차를 밟아서 연임을 하세요. 그게 맞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진정서를 한 100여 장 받아서 제가 군청에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뭔가 앙심을 좀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국 연임에 실패한 뒤 이장 자리에서 내려온 정 씨가 보복을 한 것 같다는 김 사장. 그렇다면 정 씨가 최 사장의 가게를 공격한 이유는 뭘까? 나하고 유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장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 씨가 물러난 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최 사장이라는 건데요. 모든 게 정말 이장직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정 씨에게 자리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파트 노인의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도 뭐 나서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뭐 방범협의 회장도 하고. 정 씨가 평소 자리 욕심이 많았답니다. 조직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직이긴 했지만 이웃들이 보기에도 이장 자리에 대한 집착은 지나쳤다는데요. 이유가 뭘까? 이장이 바뀌면서 주민 그 자금이 어떻게 된 건지서부터 그동안 있었던 걸 서로 이제 솔직하게 밝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밝힌 게 없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공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정 씨. 혹시 그가 이토록 이장 자리에 연연하는 건 돈 때문일까요? 이장을 하면 뭐 돈을 많이 받아요? 아니 돈 이미 좀 돈을 받아요. 돈을. 40만 원. 그것도 한 달 회비 5만 원 내야 되고 못 뛰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 돈 때문에 이장 자리를 욕심내진 않았을 거랍니다. 하지만 국사무소로 가본 공무원들이 이장님 오셨다고 자꾸 챙겨주니까 커피 다 드리고 이장님 왔어. 어디 이장님 가면 대우를 해주니까 이장 자리에서 물러난 정 씨가 돈이 아닌 명예를 잃었다고 여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는 왜 1년 반이나 흐른 지난 2월이 돼서야 범행을 저질렀을까? 언젠가 너를 보복할 거야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제가 이런 가게를 오픈을 하니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죠. 마을 주민들의 짐작이 맞을까? 우린 정 씨의 가족을 직접 만나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다 못 참고 이제 이게 폭발을 했나 본데 뭐 그런 건 뭐 내색 한번 없는 사람이니까 다 놀랬지 뭐. 가족들조차 그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전문가는 길었던 그의 침묵이 더 큰 화를 불러온 거라 분석합니다. 단순히 뭐 동네 의장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그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존심의 손상 때문에 이것을 복수하고 응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억압되어져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공격성이 발현될 때는 훨씬 더 심각하고 커다란 형태의 범죄 같은 이런 공격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주민들을 챙기고 돌보는 이장에서 주민들을 공격한 범죄자가 된 정 씨. 그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 이장직 기술당하신 것 때문에 보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문에도 그는 끝내 침묵을 지켰는데요. 지난 2월 29일 정 씨는 결국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는 뭐 그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아서 뭐 죽이고 싶다. 그 정도로 믿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재차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하지만 마을에 남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데요. 내 가슴이 아프고 어이도 없고 우리 집에 여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어떤 해코지를 할까 봐 항상 저는 이제 뭐 두려움에 아니면 근심을 가지고 살겠죠. 정 씨와 마을 대소사를 함께했던 김 사장과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최 사장. 이들의 가게엔 여전히 뻥 뚫린 구멍만이 남아있는데요. 정 씨가 이곳에서 깨트리고 간 건 결코 유리만이 아닐 겁니다.